자, 아, 죄송합니다. 중간에 전화가 또 수업 녹화 중에 끊겨버렸어요. 많이 안 남았는데, 그죠? 자, 한번더 들읍시다. Drei. Guten Tag. Ich habe eine Frage. Ja, gern. Der Teppich, wie viel kostet der denn? Der Teppich kostet nur 9,98 €. Das ist ein Sonderangebot. Das ist wirklich sehr günstig. 자, 쿤디인 여자 고객이 Guten Tag, 안녕하세요. Ich habe eine Frage. 자, ich habe 영어의 I 해보죠. 나는 가진다. Eine Frage. 질문을 하나 가진다. 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Ich habe eine Frage. 화면이 Guten Tag. Ich habe eine Frage. Ja, gern. 판매원이 야 게런 예 기꺼이 도와주겠다 말이죠. 야 게런 Der Teppich. der Teppich 남생명사죠. 저 카페트 Wie viel kostet der denn? Wie viel kostet 얼마입니까? Wie viel kostet der 요 der가 이제 테피를 받죠. 저 카페트 der는 강조하는 부사입니다. 대체 얼마입니까? Wie viel kostet Der Teppich kostet nur 9,98 €. Der Teppich kostet, 그 카페트는 가격이, 자, nur, 겨우 얼마다, 이 말이죠. nur 9,98 €. 9유로 98센트입니다. 이렇게 앞에 유로 단위가 나올 때는 뒤에 센트 단위를 안 붙입니다. 그래서 9유로 98센트는 9,98 €. 이렇게 있습니다. Das ist ein Sonderangebot. Das ist ein Sonderangebot. 그것은 특별 할인 제공입니다. Das ist wirklich sehr günstig. Das ist wirklich sehr günstig. 그거 정말 sehr günstig. 저렴하고 실용적이네요. sehr günstig. 아, 유익하네요. 이런 뜻이겠죠. 자,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원어 발음 따라 해봅시다. 3. Guten Tag, ich habe eine Frage. Guten Tag, ich habe eine Frage. 자, 그 다음 여러분이 하세요. Ja, gern. Der Teppich. Wie viel kostet der denn? Der Teppich kostet nur 9,98 €. Das ist ein Sonderangebot. Das ist wirklich sehr günstig.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가격을 적어 넣으란 말이죠. 얼마였습니까? 방금 1번에 Das Bett 99유로였죠? 99 €. 그 다음에 그림 Das Bild 얼마였어요? 50센트. 그죠? 저렴했다 했죠, 부인이? 그럼, 테피. 9유로 98센트 했죠? 9,98 €. 그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죠? 방금 들은 내용을. 자, 그래서 이 대화를 연습해봐라. 가격을 묻고, 또 가격을 말해봐라.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79쪽에 있는 거, 두 명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여러분이 가격을 묻는 표현만 알면 됩니다. 그죠? Price 가격에 보면 100센트는 독일어로 ein Euro, 1유로니까 ein Euro. 자, 9유로 99센트라 저기 있습니까? 9 €, 99 센트 붙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유로가 앞에 나올 때는 9 €, 99 센트. 자, 이렇게 그냥 50센트 할 때는 있죠. 50 센트 이런 식으로 이때는 센트를 붙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전등이 얼마냐 해가지고 판매원이 말하는 거 우리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자세를 조금 바꿉시다. 이렇게 제가 계속 같은 자세로 있으면 조금 또 허리가 아파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볼까요? 판매원이 하는 말. 자, 디 람페 코스텟 얼마입니까? 119유로.
119 euro. 그 전등은 119 유로입니다. 자, 그럼 딜 한패가 여성 명사니까 에어 SG 중에 뭘 받아요? G로 받아야 됩니다. 여성 명사니까 딜 한패. 만약에 데어티쉬 남성 명사면은 에어로 받을 수 있고 다스 부흐 중성 명사면은 S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딜 한패니까 G kommt aus Italien. 그 전등은 이탈리아제입니다. 이렇게. 그죠? 명사의 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퍼즐 이것만 생략하면 됩니다. 프리돌린 스메벨, 프리돌린의 가구. 자, 이 그림을 쭉 봐보세요. 문제가 뭐냐 한번 표시해봐라. 자, 프리돌린은 사람 이름인데 이 그림을 보세요. Das Bett ist, 그 침대가 zu lang, zu kurz. 발이 나와있죠? 너무 짧죠? 쭈 쿠르츠입니다. 쭈 쿠르츠. 영어의 too short입니다. 쭈 쿠르츠. 또 Der Stuhl ist 그 의자가 쭈 클라인 쭈 그로스. 너무 작죠? 쭈 클라인입니다. 클라인. 이 필기체로 되어 있어도 여러분 알겠죠? 쭈 클라인. 영어의 small. 클라인. 쭈 그로스. 너무 크다. Die Lampe ist 그 전등이 자 990유로예요. 좀 비싸죠 전등치고. 쭈 빌리십니까? 쭈 토요입니까? 쭈 토요.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이 되죠. 자, wie finden Sie die Aufgabe? 당신은 그 과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쭈 light 너무 쉽다. 오케이 괜찮다. 쭈 슈베어 너무 어렵다. 슈베어 하면 무거운 어려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과제문을 내줬을 때 쉽게 생각하면 쭈 라이히트 너무 쉽다 너무 어렵다 쭈 슈베어 그죠? 이런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그 이제 비테나 단케를 적어 넣으세요. 에? 그리고 나서 한번 듣고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라우헨지 힐페 당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야, 비테, 예, 부탁합니다. 이런 표현, 고객과 손님 사이에, 그죠? 그 다음에, 카페, 커피 마실래? 나인, 아니, 단케를 해야 됩니다. 영어에 no thank you입니다. 그죠? 나인, 단케, 아니, 고마워. 자, 그 다음에, 답을 가르고 해야 됩니다. 자, das macht dann. 자, 그것은 macht. 만든다. 자, 영어에 make가 독일어, machen 동사죠. Das macht. 그것을 만든다 이 말은 물건 사러 가가 물건을 다 샀을 때 계산돼서 이게 전부 합쳐서 얼마입니다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Das macht dann. 자, 요 dann이 영어의 den이죠. 아, 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합쳐서 얼마입니다. 9 euro 95 9유로 95센트입니다. 그 다음 뭐 쓰면 돼요? Bitte. 부탁합니다. 돈 주세요. 그죠? 그 다음 이 그림 보세요. 잘 안 들리죠? 이 사람 표정이 잘 안 들릴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비비테 뭐 어떻게 한 번만 더 부탁해 할 때 비비테 이렇게 그죠? 마지막 빌렌당크 선물 주니까 여자가 너무 좋아하죠? 너무 고마워. 그럼 남자 뭘 합니까? 비테 자 한번 선물 열어봐. 한번 밑에 자 이렇게 또 우리 원어 발음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봐라 했으니까 Aufgabe 10 A Brauchen Sie Hilfe? Ja, bitte. B Kaffee? Nein, danke. C. Das macht dann 9,95 Euro, bitte. D. Wie bitte? E. Oh, vielen Dank. Bitte.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과 문법 정리 그라마틱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과에서는 정관사가 나왔습니다. There, does, did. 그러니까 이제 남성 명사 앞에 masculine, 남성 명사 앞에는 정관사 there입니다. Their dish is shen. 그 책상은 shen. 아름답다, 멋지다. 또 중성 명사일 때는 does bed is shen. 그 침대는 아름답다. 여성 명사 the lamp is shen. 그 전등은 아름답다. 만약에 복수형 명사할 때도 뒤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The Elton은 그 부모님들은 자 이때는 이제 진트를 써야 됩니다. 복수형이니까 is 아니고 그 부모님들은 부지런하시다 합시다. 그러면 Plaisich The Elton은 진트 Plaisich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정관사가 붙은 명사를 인칭된 명사로 받을 수 있겠죠. Their tissue는 남성 명사니까 air로 받을 수 있고 Das Bett는 s로 The Lamp는 g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책상 데어티시를 그 책상은 이탈리아제다. 아, 저 뭐 100유로도 합시다. 에어 코스텟 아인 훈데르트 오이로. 그 침대는 25유로다. 에스 코스텟 핀프 운츠 반즈히 오이로. 그 전등은 99유로다. 지 코스텟 노인은 노인즈히 오이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대명사 정관사를 이렇게 인칭 대명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커뮤니카지온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당신 도움이 필요하세요? 자, 다시 읽어볼까요? 브라우헨지 힐베. 자, 한 번 더. 브라우헨지 힐베. 예, 부탁합니다. 야, 비테. 야, 비테. 자, 각을 묻는 표현. 이 전등 얼마입니까? 비필 코스텟 덴 디 람프. 자, 덴을 넣어도 됩니다. 이건 강조하는 부사입니다. 자, 한 번 더. 비필 코스텟, 비필 코스텟 덴 디 람프. 혹은 바스 코스텟 덴 디 람프. 자, 그러면 그 전등이 겨우 119유로다. 자, 다 같이 디 람프 코스텟 누어 아인 훈데르트 노인젠 오이로. 그 특별 할인 제공이다. Das ist ein Sonderangebot. 그 다음 뭔가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는 거. 가격을 얼마다 뭐 이렇게 아니 비싸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자 그런 표현 우리가 많이 했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거 아주 비싸다 어떻게 하면 돼요? Das ist sehr teuer. 그거 너무 비싸다. Das ist zu teuer. 하지만 그거는 비싸네. aber를 넣어야 됩니다. Das ist aber teuer. 그거 아주 유용하네. 유익하네. Das ist sehr günstig. 그거 아주 저렴하네. Das ist sehr günstig. 아, 저 저렴하네 했죠. 내가 billig. 미안합니다. 지금 밤에 찍고 있는데 잠이 좀 아. 자, 그 책상 너무 크다. Their dish is too gross. 그 책상 너무 작다. Their dish is too klein. 자,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할 때 ich finde 나는 그 전등을 정말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Ich finde die Lampe wirklich sehr schön. 한번 들어볼까요? Ich finde die Lampe wirklich sehr schön.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 요 das을 앞에 내세웠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위치 바꿔줬죠. Das finde ich auch.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Das finde ich nicht. 빈덴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판매는 그런 말 했죠. 빈덴지 만약에 두로 물으면 너 그렇게 생각하니? 빈데스두 빈데스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쿠어스부흐 네. 쿠어스부흐 이제 사과를 마쳤습니다. 쿠어스부흐 사과 마치면 항상 쿠어스부흐 마치면 우리가
아르바이츠 부흐를 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르바이츠 부흐 사과를 할 겁니다. 30쪽이죠. 이쪽에 30쪽. 예.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스프 마쳤으니까. 자, 여러분 남은 시간 편히 쉬시고 또 건강하게 우리 봅시다. 실제 포즈는 못합니다. 동영상으로 봅시다. 예.